답부터 얘기하자면요, 저는 안 쉽니다. 쉬지 마세요. 괜히 여기에서 더 부추길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요. 단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부모님들한테 보내줬던 거거든요. 혹시 가족 중에 발열이 있거나 기침을 하거나 몸살이 있다면 절대 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보내지 말고 어디로 전화를 줘라? 교육관, 도장, 체육관으로 전화를 줘라. 여기는 불특정한 아이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자, 부모님들이 어차피 나가서 다 일을 한단 말이죠. 그죠? 그것도 두려워야 되지, 그러면. 그런데 아이들이 여기 안 하면 밖에라도 뛰어놀게 돼 있어요. 정말 대구나 뭐 이 경북 지역 진짜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 흐름을 따르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이라면요, 하세요라고 합니다. 대신 그것만 정확히 지켜주고요. 그것만 정확히 지켜주고 학부모한테 문자를 그렇게 보내주는 거죠.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제는 이게 예방 단계에서요, 줄넘기를 통하거나 태권도를 통해서 면역력 강화 단계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운동을 통해서 면역력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굳이 그렇지 않다면 그럴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 불안한 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려는 게 지도자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안전불감증에 걸리듯이 아무 저거 없이 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분들도 다 언론을 다 보고 다 할 거란 말이죠. 언론을 보고 다 할 거니까 굳이 너무 없는 것을 덜쳐낼 필요가 없고, 단지 이거 하나는 있죠. 코로나가 이 기사가 안 좋은 기사도 많지만 좋은 기사들도 되게 많아요. 확진 환자가 다 나은 기사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부가 있으면 반대급부는 항상 있어요. 반대로 그건 뭐냐면요, 안 좋은 내용이 있으면, 기사가 있으면 좋은 내용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좋은 걸 부모님께 자꾸 알려줘야죠. 좋은 걸 자꾸 안 좋은 걸 자꾸 알려줄 필요가 없고. 근데 너넨 안 쉬었어. 넌 문제 돼. 그럼 문제 된다는 게 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민주주의는요, 자율선택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거 권고사항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은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쉬자. 왜 쉬어요? 자, 태권도 도장. 이렇게 얘기할게요. 태권도 도장, 줄넘기 교육관이나 뭐 이런 거요. 월 초에 보통 회비를, 수강료를 다 내요. 그죠? 그때 쉬어버리면요, 한 달 그냥 다 쉽니다. 한 달 쉬고 나면요, 그 다음엔 두 달째는 어떻게 돼요? 또 이게 종식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쉴 거 아니에요. 자, 두 달 쉬고 나면 태권도 줄넘기 다시 오고 싶은 아이 있을까요? 그게 힘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은요, 운동이 굉장히 능동적일 것 같죠. 능동적으로 막 움직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 오기까지는 얼마나 수동적으로 오는지 아세요? 재미없으면요, 굉장히 힘들게 오는 아이들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 다 그만둡니다. 그럼 그런 아이들이 어디 가겠어요? 다른 스포츠로 갑니다. 또 다음번 무슨 운동이라도 해야 되니까. 물론 다시 그 스포츠로 오면 다행이지만, 그 운동으로 오면 되지만, 그래서 분명히 이번에는 평가를 받는다. 관장님들 평가 문 닫을 도장 많을 겁니다. 진짜 많을 겁니다. 몰라요. 어쩌면 저희도 닫을 수도 있어요. 제가 메르스 때 주위에 도장 닫았던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거의 여기는 저희가 독점하다시피 이렇게 됐는데, 나는 이 영상을 보시는 관장님들이 이거 하나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딱 하나. 부모님께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 뭐 누가 왔다고요? 누가? 동네 누가 왔다고요? 동네 누구 반장? 뭐요? 부녀회장. 부녀회장이. 예. 부녀회장이 와서 닫았는데 그건 부녀회장님 생각이죠. 아이들 집에 안 있으면 어디였으면 뛰어다녀. 그런데 엄마들 직장 다녀. 얘 집에 가면 제 마음에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안전한 존이 어디예요? 체육관이에요. 체육관은 불특정 다수가 오는 곳이 아니에요. 엄마 얘 밖에 놔두는 것보다요, 체육관에 와서 기다린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가장 간단해요. 나는 그냥 체육관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언제든지 와서, 여기 안전한 세이브 존이 여기니까 이 교육관에, 이 체육관에, 이 도장에 와서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난 기다립니다. 저 아이들은 내 문 열었고 내가 와서 지키겠다는데, 뭐 아이들이 오겠다는데 뭐 어쩔 거냐고. 그것조차도 막아라? 문 닫아라? 무슨 권리로? 예, 이건 역발상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 그렇다고, 모든 언론이 그렇다고 그렇게 따라가야만 그게 다 맞다라고 생각해요. 우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궁금증을 하고, 다시 한번 왜 그럴까라고 해서 내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얘기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주체가 돼야 돼요. 그 주체는 바로 아이들이라야 되죠.
예, 도장이 안 있고 교육관이 안 있고 어디 칠렐레 팔렐레 돌아다니는 것도 훨씬 낫고요. 오히려 도장이 더 안전한 곳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발열나거나 부모님이 뭐 저기 했거나 의심이 되면은 무조건 체육관에 전화하라고. 그럼 오지 말아라 그래야죠. 그럼 가장 안전한데 왜 오히려 문을 닫으려고 그래요? 자, 대구나 경북처럼 진짜 그렇게 문제가 된 경우는 그 흐름이 그러니 따라줘야겠죠. 그러나 지레짐작해서 문을 닫지 마라. 저번에 처음 코로나19 하기 전에 문 닫은 도장 많았어요. 아, 나 닫지 마라 그랬는데 그냥요, 그냥 불안했어요. 언론에서 왜 불안한 걸 먼저 조작하냐고. 그리고 그 도장 지금 어떻게 해요? 하고 있어요. 다시 왜 하냐고.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지금은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안전한 곳이라는 걸 분명히 알려줄 필요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 그냥 제가 교육관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주 한번 올려드릴게요. 계속해서 이거 이 바이러스가 다 끝날 때까지, 종식될 때까지 올려드릴게요. 어쨌든 이건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이게 3개월, 길면 6개월까지 간다 그러는데 정말 중요한 건요, 이거 국가 부도도 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저 혼자만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아무튼 관장님들이 궁금했던 부분들은 제가 지속해서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공감하시거나 동감하시면 들어주세요. 에이 아니야 이러면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있는 정보는 드리겠습니다.